이번에는 그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 네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네. 또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곳이라고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연준의 어떤 달러 발행력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미국의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아주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막그 멘트를 맞습니다. 막 날리는 그래서 미국 시장을 금융인들은 되게 좋아한다, 투자자들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올 대선에서 바이든이 우세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미국 시장이 뭔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일단 바이든 후보가 사실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언론 노출이 좀 낮다 보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돋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지지율이 인종차별 시 이후에 거의 50% 이상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는 이제 1938년도 이후에 그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 이제 53%에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증시를 놓고 봤을 때 분명 미국 대선이 그 증시의 한 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건한 서민 우호적 그리고 이제 약간은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정책 성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중도 성향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 대표적인 그 공약들이 무상교육 그리고 이제 모든 국민들을 위한 헬스케어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거의 중도 성향의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 측면에서 지금 현재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자국 성장 그리고 이제 재정을 통한 경제 확장에 집중하는 반면 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업가 부자 감세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정책을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이런 바이든의 지지율이 계속 우세한다고 하면 이 증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기업 실적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대선 이전에 어떤 바이든의 이 지지율이 계속 우세한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사실 증시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또 어떤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뭐냐면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 아니, 바이든 후보도 뭔가 자꾸 그러니까 뭔가 월가가 됐든 어떤 이런 많은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어떤 선심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기대를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바이든 후보가 정책별로 꺼내들고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 제가 보이는 그 카드를 바꾸기보다는 그 카드를 꺼내드는 어떤 시기나 강도를 좀 전진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일례로는 이제 기업가 부자 감세를 뭐 축소, 폐지하는 정책들도 당선이 되고 나서 바로 꺼내들기보다는 집권 4년 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아마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로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들을 꺼내든다는 것 자체는 경제 성장의 정상화에 좀 뒤떨어지는 어떤 정책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바이든도 잘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꺼내드는 어떤 강도와 시기 자체를 좀 이연시켜서 점진적으로 꺼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단연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준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는 금리나 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해라 자꾸 압박을 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정책을 꺼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예. 결국 지금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바이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지금 현재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목적은 둘다 같잖아요. 근데 왜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 이게 완전히 틀려질까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게 지금 당장으로는 어떤 몰입핀 효과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을 거예요. 뭐 아마 지금 당장 보실 겁니다. 이 경제는 되게 안 좋은데 주가는 먼저 움직이면서 지금 주가 모습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 과연 이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가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뭐 지금 현재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금리라는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정상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중에 뿌려진 유동성 효과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그게 경제에는 또 부정적인 효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금리 인상 같은 금리 정책의 정상화를 통해서 좀 안정적인 어떤 성장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어쨌든 열세로 지금 뭔가 판세가 느껴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더 강력한 증시 부양책이 되듯 인기를 끌수 있는 걸막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트럼프가 지금 현재 6월 중순 이후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그냥 두고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5차 경기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1조 달러 이상 되는 어떤 경기 부양책을 꺼내드는 어떤 속도를 좀 빨리 하는데 지금 증시 하락세가 분명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는 게이 경제가 좋아지는데 분명 단기적인 효과가 있고,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재선을 하거나 당선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변수들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현직 대통령의 이점, 두 번째가 지지율, 세 번째가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야 나머지 변수들을 다 상쇄하면서 당선되거나 재선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기부양책도 부양책이지만 결국 트럼프가 꺼내들 수 있는 흥행보증수표는 중국 대리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중순에서 9월 말 정도 되면 강경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대선에 어떤 경로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그 9월달 TV 방송 출연을 통해서 후보들이 경쟁하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기와 맞물려서 중국 대리기를 본격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지지율은 올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증시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3분기 때좀 9월달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저께인가요? 며칠 전에 백악관의 어떤 정책 참모가 중국과의 뭐 협상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주가가 그냥 확 갑자기 요동을 맞습니다. 쳤잖아요.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미중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면 그게 증시에는 나쁠 수 있겠네요. 그 6월 들어서 증시를 보고 있으면 약간 달라진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호재와 악재 어느 한쪽에 무게감이 실리지 않는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는 부분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증시가 고점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합의가 끝났다. 이게 전해지면서 증시는 출렁거림을 분명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오늘도 증시는 지금 현재 거의 3%대 가까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그 악재에 조금 더 증시가 좀 변동성을 감안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변수들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미중 간의 갈등,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악재에 좀 반영되면서 민감도를 많이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아주 그냥 놀라운 속도로 재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려가 커지고 한국도 뭐 수도권 중심으로 뭐좀그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만에 하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그 2차 팬데믹 현상 이게 좀 오기 시작하면은 주가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겠죠. 지금 6월 24일 기준으로 미국 내 확진자 수가 거의 3만 6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좀 파악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2개월 전 절정에 이뤘을 때 수치에 근접했던 수치고요. 미국 내에서 그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재유행이 됐던 시기가 2월 이후인데 세 번째로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뭐 뉴욕 같은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내에서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주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4일 격리 조치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요. 또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정상화를 제기했다가 중단한 케이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미국 내 코로나19가 재유행되고 있는 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가 3월 저점 형성한 이후에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증시가 충격을 받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맞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과 관련해서도 뭔가 미중 무역 갈등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팬데믹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길한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제 6월 중순 이후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 3월 저점 형성 이후 크게 올랐던 증시에 대한 어떤 숨고르기 국면이 좀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계기가 됐던 게 결국에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부분들, 또 미중 간의 갈등이 확산되는 기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됐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실물 지표 개선 속도보다 사실 증시가 더 빨리 올라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분기 때는 지난 상반기 때 우리가 에쿼티를 통해서 기대했던 수익률 눈높이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좀 숨고르기 국면을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좀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6월 중순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지난 3월 이후에 올랐던 그런 증시 상승분을 좀 약간 좀 낮추는 어떤 국면이 시작이 되고 아마 9월달 정도 되면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동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9월달에 이제 증시 충격이 크게 한번 올 수 있다 약간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3분기 때는 좀 내 자산을 지키는 어떤 전략들이 중요하다는 생각 좀 갖고 있고 4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증시가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결국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멘텀으로 삼아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증시 경로를 염두에 두고 좀 보수적인 태도를 견제해야 되는 시점은 3분기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사실 코로나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 FANG이라든가 이 언택트 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확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네. 주가도 많이 상승을 네. 했고요.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오버슈팅돼 있는 네. 거 아니냐라는 네. 의견도 네.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 뭐 그런 어떤 조정의 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뭔가 포트폴리오를 바꾼다든가 했을 때 향후 좀 괜찮은 종목이 네.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어떤 언택트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계속 지속 가능하게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들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격리를 통해서 우울증이 높아졌던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건강이나 컨슈머 헬스케어 이런 쪽에 어떤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홈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집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대한 어떤 중심 문화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혼술, 혼밥, 뭐 이런 홈요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사회생활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원격, 리모트와 관련된 것들에 좀 많이 부각될 걸 좀 보고 있는데요. 뭐 그런 대표적인 것들의 재택근무,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뭐 집에만 좀 많이 있는 시간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됐을 때 사실 사회적 격리 수준을 좀 많이 낮춰놓으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찾았던 곳이 골프장, 어떤 그 럭셔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백화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수요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호캉스 그리고 이제 VIP 명품 이런 소비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걸 좀 보고 있고요. 뭐 미국 기업 관련해서 몇 가지 뭐 말씀드리면 결국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뭐 MS, 구글, 뭐 알파벳, 그리고 이제 비자, 그리고 이제 일루미나, 뭐 그리고 이제 저는 월트디즈니 이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문화 확산과 함께 제가 거론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3분기 때 이제 증시가 가격 조정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 좀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그때 좀 담아두신다고 하면, 좀 어떤 좋은 선침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당장 또, 그거 떨어지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 지금 더 오르기 전에 사야,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그 시세, 주가는 좀 오버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가격이라도 뭐 장기를 투자를 생각한다면 괜찮은 건가요? 아마 그런 기업들이 소속되어 있는 뭐 S&P 500이나 뭐 나스닥 기업들 주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 5년 동안 받아왔던 평균, 우리가 보통 싸다 비싸다를 잣대로 보는 지표가 뭐 PER 지표로 보면 될것 같은데요. S&P 500만 놓고 본다고 하면 거의 20대 초반,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왜냐하면 과거 5년 동안의 평균 PE가 대략적으로 16배 정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거론했던 기업들에 대해 주가는 사실 오버슈팅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야 되는 국면들이 필요한데, 그게 다가오는 3분기 정도로 좀 보고 있고, 아마 뭐이 방송 일자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6월 중순 이후에 미국 증시의 하락 압력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고 놓고 본다고 하면, 성급하게 잡기보다는 느긋하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